처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공장식 유령 수술까지도 완전히 도살장처럼 되는 거죠. 칼을 잡는 사람이 왕입니다. 이딴 식으로 진행할 이유도 없고. 필요할 양 같은 거 확인하셨어요, 선생님? 그거 한다니까요? 한 명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경기도의 한 척추수술 전문병원. 갑자기 아버지가 호흡 이상해지신다고 막 하더니 그때부터 이제 응급처치를 막 얻어뜨면서 막 사람들 불러오고 막 장비 들여오고 막 하면서 막 심정지가 이제 오신 것 같더라고요. 허리 통증으로 수술을 받은 아버지가 회복실로 온 지 3분 만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저희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쥐 잘 취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저희 엄마 손을 꼭 잡으시면서 얘기하셨고요. 심폐소생술로 호흡은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 종합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환자분이 이제 그때부터 경기를 해요. 근데 그 경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심장 정지에 의해서 뇌 손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결국 척추 수술을 받은 지 37일 만에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전해진 충격적인 제보. 실제 이 수술을 진행한 건 나 맞아요? 아니고 수술을 진행한 건 정답은 100% 무슨 왜냐면 큰일이잖아요. 방송판이 맞아요. 방송판이 맞아요. 거짓말 같았죠. 그 수술실 상황이 막 생각나요. 되게 뻔뻔하게 어떻게 그렇게 자기가 수술 것도 아닌데 따서 지금도 누가 수술했는지 모르는 건가요? 수술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 그날 아버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허리가 아파서 수술대에 올랐던 아버지는 결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버지를 수술한 의사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수술 당시 작성된 마취 기록지입니다. 가족들이 알고 있는 수술 의사와 이름이 같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기록이 있는데도 정작 수술은 다른 의사가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환자들이 모르는 유령이라도 있는 걸까요? 도대체 누가 아버지를 수술했다는 것인지 그 유령 의사의 실체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려는 유가족이 PD수첩을 찾았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좀 장기간 고생을 하셨었어요. 계속해서 수술을 회피하려고 이런저런 치료도 많이 하시고 참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수술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더 이상 허리 통증을 참을 수 없어 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척추수술 전문병원에 간 아버지. 부작용이 걱정되긴 했지만 담당 의사도 수술을 권했다는데요. 그가 바로 아버지를 수술하기로 한 A 원장입니다. 근데 의사가 딱 들어오는 게 그 사람이 X거든요. 처음에는 당연히 이분이 수술했는 줄 알았죠, 계속. 그럼 수술지에도 그분 이름이 있었고. 아버지의 수술 당시 병원이 작성한 마취 기록지입니다. 집도일을 적은 칸에도 A 원장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심장이 멎을 당시 다른 환자의 보호자가 촬영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그런데 응급처치를 하는 의료진 사이에서 수술을 맡은 A 원장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당시 이 병원 원무과에 근무했던 직원에게 영상에 대해 확인하자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저는 갑자기 올라왔어. 3층에 있다가 환자
옮겨야 된다. 앰뷸런스를 실어라. 급하게 3층에서 사무 업무를 보다가 수술실로 갔는데 웬 어린 친구가 CPR을 하고 있고 그동안 병원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 예. 뒤늦게 회복실에 도착한 A 원장 대신 낯선 남자가 심폐소생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상했었죠. 그때 수술 집도이 아니에요? 아, 근데 전혀 수술하는 복장이 아니죠. 그 수술하면은 완전 복장, 완전 복장을 다 하고 손도 소독 다 하고 머리 해야 되는데 머리에 그것도 없었고 평상 그 기지바지 같은 바지에다가 와이셔츠 입고 있었으니까 전혀 수술을 하는 복장도 아니었죠. 정말 아버지를 수술한 제3의 인물이 따로 있는 것일까? 수소문 끝에 아버지를 수술한 것으로 기록된 A 원장을 만났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라며 인터뷰에 나서기로 했다는데요. 이 수술 때문에 나오시게 되시는데 네. 어떤 일이 있었나요? 성암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외래에서 제가 봤었어요. 봤었는데 당시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자신이 수술을 권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수술과 원장님은 관련이 있으신가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진료 시간 기록이 도저히 내가 왕복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고 그 증거로 당시 병원 외래 진료 기록을 제시합니다. 수술이 진행되던 시각, 자신은 수술실이 아닌 진료실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충격적인 고백도 이어집니다. 병원에 고용된 동안 환자 진료만 봤다는데요. 외래에서 제가 계속 환자를 보고 수술에 대한 정증하고 환자를 유도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그래서 유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재방 검사 그런 게 이루어지면 자기들이 위해서 알아서 수술 딱 하고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환자를 그렇게 내는 거죠. 4월 18일 수술을 한 주체는 누군가요? 집도인은? 4월 18일 주체는 아마도 병원에 출입하는 기계상이지 않나 싶습니다. 유령 의사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영업사원이 그날 A 원장 대신 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도 아닌 사람이 환자를 수술했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환자 측 진료 기록을 분석한 업체의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이쪽 스파인 수술 기구상 쪽에서는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스파인 2부장이라고 워낙 유명한 분이에요. 여러 군데 지금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 병원이 제가 아는 병원만 해도 여러 군데가 있어요. 네. 또 다른 병원에서도 2부장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왜 이부장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본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어떤 걸로 들어보셨어요? 뭐 하는 사람으로? 거의 뭐 의료진이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한다고 전 그렇게 들었어요. 네, 마치 걸기 이전에 그 환자분이 의식이 깨어있을 때 주치의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뭐 이제 오늘의 수술은 이제 어떻게 할 거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말씀으로 일단은 안도를 시키죠, 환자를. 그것까지는 해주시고 환자분이 마치 돼서 주무시거나 이제 완전히 이렇게 떨어졌다 그러면은 준비하는 것까지 보고 그냥 이렇게 나가신 경우 있고 근데 이제 나가지 않고 같이 그 참여를 한다고 해도 주 메인은 영업상이 되는 거예요. 어렵게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료기록 분석업체의 관계자. 우선 이거 허리 수술에 대한 녹취 파일인데 실제 허리 수술은 기구상이 했다라는 거를 여기서 입증을 녹취 파일에서 돼요. 환자가 사망하고 일주일 뒤 병원 측의 대책 회의가 열렸다는데요. 검사 출신 변호사도 참석했습니다. 실제 이 수술을 진행한 건 당연히 맞아요? 아니고 수술을 진행한 거는 비행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다 거의 반년 반죠. 이거 옆에서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보조한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영업사원이 환자를 수술한 사실을 병원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환자의 만지를 부르는 순간 병원이 문제가 아니다. 그냥
정상 장단하면 100% 고정입니다. 왜냐면 이건 큰일이잖아. 방송판에. 방송판에 수 가능한. 하지만 앞으로. 병원 측은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해 A 원장을 수차례 회유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제안을 했죠. 당신이 대표 원장이 돼서 병원을 이끌어다오. 어떤 보상적인 문제, 보상적인 문제를 자기들이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책임을 져주면 민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까지 다 해결해주고 그 외 플러스 알파에 대한 보상적인 문제도 저한테 제안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걸 들을 때 아, 이 사람들은 정말 이런 일이 정말 한 번이었을까? 병원 측의 회유 상황이 담긴 녹취 파일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사장님이 저의 협조를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무슨 협조를 하라는 얘기인지 협조라는 거는 그거죠. 네. 그냥 그 의무기록기 상에 있는 그 정도만을 저희는 협조를 원하는 거니까 그것만 그냥 원장님이 수술하신 걸로 하시면은 지금 문제는 두 건이거든요. 네. 두 건 다 전혀 관여를 안 했단 말이죠. 그렇죠. 제가. 그러니까. 근데 두 건 다 자꾸 책임지란 얘기이십니까? 아니죠. 첫 번째 건은 무조건 저희가 어떻게든 막을 거고요. 허리 수술 환자 외에도 또 다른 의료사고 환자가 있다는 것. 수술실에 은폐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피해자는 총 몇 분이 계신가요? 돌아가신 분과 잡채? 지금 현재 나온 건 피해자가 어깨건 한 명, 허리건 한 명, 돌아가신 분이 두 명이고요. 지금 이 환자분 허리 수술 같은 경우는 의료기구상에 와서 수술한 거지만 그 어깨건 같은 경우는 면허가 취소되는 의사가 수술을 하다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불과 이틀 사이 무려 두 명의 수술 환자가 사망했다는데요. 병원에 상주하던 또 다른 유령 의사가 수술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 병원에 입단속이 심했다고 합니다. 무조건 행정원장이라고 부르고 소개할 때도 이 병원의 행정적인 부분을 총괄하는 사람이다라고 모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교육을 받았죠. 절대 수술하는 사람이 아니고 의사, 아예 의사라는 얘기도 아예 못 꺼내게 하고 이 사람은 행정 사무직이다 그렇게 교육을 사복 차림으로 이런 차림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올라가 보면은 수술복으로 짠 체인지해가지고 병원에 상주하며 몰래 환자들을 수술했다는 면허 취소 의사. 환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어깨 수술을 담당했다는 면허 취소 의사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는 검찰 조사하는 그런 단계에서 인터뷰하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뭐라고 딱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병원이 대책 회의까지 하며 숨기려던 수술실의 비밀이 세상에 알려지자 결국 해당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유령 수술로 문을 닫았던 병원이 최근 다시 문을 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담당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네, 여기 25일부터 5월 24일까지예요. 지금 영업증정기가 끝났으니까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고 한 다음부터 환자는 거의 없었어요. 과연 그럴까? 유령 수술로 받은 업무 정지 처분은 3개월. 다시 진료를 시작한 병원을 찾았습니다. 곳곳에 환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미 행정 처분까지 받았는데도 병원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을까? 네. 네? 작년에 있었던 거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하셨던 정황이 있던데 사실인가요? 그러니까 인터뷰 안 할 거니까 가세요. 그리고 그 대자보 붙이셨던데 병원 대자보 붙이셨던데 가세요. 저기 그 거기 나와 있는 내용 다 사실인가요? 저기 그 우리 법무과에 얘기해가지고요. 당신 이름 뭐야? 저 조철영 PD입니다. 네. 정식으로 항의할게요. 정식 인터뷰를 거절한 병원이 문서로 입장을 전했습니다.
A 원장의 악의적인 인터뷰로 피해를 입어 여전히 억울하다는 주장입니다. 아버지를 수술한 유령 의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병원에 의료기기를 납품하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의사 면허가 취소된 또 다른 유령 의사의 존재도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이들 유령 의사들이 수술한 두 명의 환자가 연달아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해당 병원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부 고발이 없었다면 영원히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자나 가족들은 병원 기록에 접근하기도 힘들고 어렵게 기록을 얻었더라도 의료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잃은 건 3년 전.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 누구보다 취업 준비에 열심이었다는데요. 아들 형제만 둔 어머니를 누구보다 살뜰히 챙기던 막내입니다. 딸 같은 아들이어서 굉장히 애교도 많았고 엄마라 소리도 안 하고 마미 이래요. 마미 가자 하면서 영화 보러 가자 이러고 영화 보러 둘이 영화 보러 많이 다녔어요. 엄마 생일 때 아침에 새벽까지 일나가 미역국 끓여가지고 희랑은 다니던 대학의 홍보대사로 뽑힐 만큼 활달한 성격이었다는데요. 그런 아들이 성형수술을 받으러 갔다 목숨을 잃은 겁니다. 사고 나고 나서 저 상가집에 친구들이 와서 얘기를 해서 이제 알았거든요. 어릴 때는 우리 아이 얼굴이 입이 조금 나왔어요. 그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들한테 그걸로 해서 왕따를 당했나 봐요. 그래 우리 아이가 그때 트라우마가 생겼는가 봐요. 그건 나중에 알았거든요. 본인이 이제 자꾸 이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부모님이 반대할까 봐 2년 동안 돈을 모아 혼자 성형외과를 찾은 아들은 수술대에 오른 지 49일 만에 가족의 곁을 떠났습니다. 아침 새벽 7시인가 병원에서 전화하고 아가 심정지 일어났다고 심폐했다고 빨리 오라 하더라고요. 그래 갔더니만은 아이 주변에 커튼을 쳐놔놓고 심폐를 해가지고 막 피가 튀고 막 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래 마음이 준비하라 하더라고. 마음이 좀 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우리 애들이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까지 얼마나 힘들게 죽었던데. 3년 전 그날 아들 데이 씨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명 돌려깎기 수술로 불리는 안면 윤곽 성형술을 받았다는 데이 씨. 그런데 수술을 마치고 회복실로 옮겼던 환자를 의료진이 다시 수술대 위에 눕힙니다. 회복실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마취과 의사가 환자의 호흡부터 살핍니다. 무슨 응급 상황이라도 발생한 걸까? 예, 일구입니다. 네, 저희 오늘 테스트할 거예요. 왜요? 남자 여자요? 남자예요. 의식 있어요? 조금이요. 의식은 괜찮 있어요. 무슨 생각 할 거예요? 성형외과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환자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심정지를 일으킨 데이 씨. 수술한 의사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전혀 위험하진 않았어요. 느낌상 대화도 하고 전체적으로 그때 혈압도 뭐 100에 70인가 돼서 물론 조금 낮지만 뭐 그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마취 원장님이 되게 이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에요. 혈압이 좀 떨어진 것 같으니까 피를 주고 싶다. 피를 줘야 되는데 피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학병원 응급실로 오면 어쨌든 대학병원 피가 항상 갇혀져 있으니까. 빠른 응급처치로 심장이 멎은 지 2분 만에 회복되긴 했지만
환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지켜본 어머니는 수술엔 문제가 없었다는 병원의 주장을 믿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거는 뭐 모든 상황에서 그 CCTV도 다 있어요. 저희는 수술방법도 그 나중에 들을 수도 있어. 뭐 기억까지는 안 들려도. 병원 수술실의 CCTV 영상부터 확보했습니다. 녹취가 없으면 이건 내가 못 하잖아요. 눈화장. 그 지금 눈화장 하잖아 지금. 네. 지금 눈화장 하잖아 지금. 데이 씨를 회복실로 옮기기 전 상황입니다. 눈화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시로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CCTV 영상을 본 어머니가 처음 발견한 수술실의 민낯입니다. CCTV는 언제 보셨어요, 그러면? CCTV는 이제 처음에는 제가 못 봤어요. 무서워서. 영상을 보고 기급을 했죠. 기급을 하고 막 너무너무 보는 게 고통스러웠죠. 근데 지금 제가 이 정도 만들어내기까지는 진짜 500분 넘게 봤거든요. 무려 7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500번 이상 돌려봤다는 어머니. 그 과정에서 볼 때마다 새로운 의혹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이 사람 누구? 다 가는 전문사예요. 나가니까 이제 이 피 보세요, 피. 피 막 쉴 때 피가 막 젖어가 있잖아. 수술 중 심각한 출혈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하게 되었다는데요. 수술이라 가는 건 항상 그 위험 부담은 안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제가 15년간 하루 몇 명씩 수만 명 했는데 저도 이제 수술을 매일 하잖아요. 그러면 상태 예측이 되잖아요. 상태가 이제 예측이 되면 이거는 안 된다 하고는 어쨌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해요. 지금 진짜 이거는 저도 놀란 게 젊죠? 그다음에 제가 예측한 것처럼 그렇게까지 뭐 출혈이 많지 않았는데. 당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확인한 데이 씨의 수술 중 출혈량은 3,500cc입니다. 몸에 있던 혈액의 약 70%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런데 응급실에 출혈량을 알렸던 마취과 의사가 말을 바꿉니다. 3,500이 아니에요. 3,500이라고 제 응급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섭션통이라고 있어요. 흡인통. 네. 그 흡인통이 그게 용량이 그게 3,500짜리 용량이에요. 3,500이 차있는 상태인데 그게 차있는 게 다 키가 아니고 생리시경사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수술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혈액을 기계로 빨아들이는데요. 이 과정에서 피만 흡인통에 모이는 게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수술 중 혈액을 빨아들이는 과정에서 수액을 포함한 다양한 이물질이 포함돼 실제 출혈량은 훨씬 적다는 겁니다. 과연 그럴까? 성형외과 수술실에서 나타나는 유령 수술 문제 등을 파헤쳐온 김선웅 원장에게 CCTV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반적인 안면충각 윤곽술에서 나올 수 있는 출혈인가요? 저 정도 출혈을 저는 한 평생 잘 보지를 못했어요. 안면충각 수술하면서 300-400cc 이상만 쏟아도요. 굉장히 비상 상황으로 우리는 인지를 해요. 정상적인 의사들은. 수술실 바닥의 피를 대걸레로 닦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거 환자를. 정말 너무나 지금 충격적인 어디 공포 호러 영화 같은 데서 사람 자르다가 피해서 밀대로 지금 밀고 지금으로 앉아 있네요. 근데 이렇게 밀대로 밀는 행위가 지금 몇 번 보이는데 네. 이렇게 될 경우 출혈량계에서는 엄청난 거로 봐야죠, 저거. 저게 왜 그러냐면 이게 수술 포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어지간한 출혈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솜처럼 쫙 빨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걸 다 빨아들이고 빨아들일 양을 넘어서 버리니까 지금 쏟아지는 거거든요. 조금만 저 양만으로도 측정이 가능하겠네. 대충 뭐 한 1,500cc 뭐 이렇게. 이거 뭐 몇 번 밀고 한 번 밀 때마다 한 3,400cc는 뭐 그냥 밀었다 보면 됩니다. 바닥에도 수술포를 깔아 출혈량을 계산해야 한다는데요.
밑에 거는 출혈량 계산 안 한 거예요. 그러면 후까지 치면 3500cc가 아니고 더 넘을 수도 있죠. 대희 씨가 수술을 마칠 때까지 간호조무사의 대걸레질은 무려 13차례나 이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무시할 수 없는 출혈량이라는 겁니다.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과다 출혈은 대희 씨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보시면 뭐 이렇게 움푹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이렇게 움푹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고랑과 이랑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거의 왜냐면 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뼈가 막혀 있으니까 더 이상 못 붙고 딱 달라붙는 듯한 느낌이 들죠. 응급이에요. 국과수의 부검 결과입니다. 수술 중 출혈이 심해 환자의 몸에 쇼크가 왔다는 결론입니다. 출혈량을 확인하기 위해 쓰이는 혈색소 수치 역시 수술 전에 비해 3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보통 우리 70kg인 남자가 5리터 정도 되는데 3.5리터면 그 정도 피를 흘리게 되면 당연히 머리로 가는 피가 상대적으로 부족할 거고 허혈성 뇌병증이란 이걸 붙일 수 있는 거죠. 수술 중 과다 출혈로 뇌까지 산소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뇌 손상이 온 겁니다. 어쩌다 이런 일이 생겼을까? 출혈이 예상보다 많으면 바로 수술 중에 수혈을 해요. 그러니까 피를 타다가 피를 주는 작업을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뭐 마취 깨는 순간이나 마취 깨기 전이나 마취 깬 이후에 출혈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혈이 된 상태죠. 뒤늦게 출혈이 심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제때 지혈이 이루어졌다는데요. 과연 그럴까?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보통 한두 시간 정도 수술하고 나서 한 시간 정도나 지혈해도 계속 출혈이 있으면 의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집도의가 수술 부위를 봉합만 하고 수술실을 떠납니다. 그 자리에 대신 등장한 의사. 한 시간 넘게 머리를 압박하며 지혈을 해도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수술 기록 어디에도 없는 유령 의사입니다. 이때가 마취과선이 들어올 때가 한 시간 반 됐을 때거든요, 지금. 이때도 지금 누르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그 전에 수액제 주고 다 했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네. 늦게 판단된 거죠. 너무 아니에요. 이게 대체한 거죠. 이 정도 출혈이. 드디어 출혈이 멈췄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대희 씨를 회복실로 옮깁니다. 이후 수술실에 있던 의료진은 모두 퇴근을 했다는데요. 회복실은 CCTV도 없는 상황. 문제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 상태에 이상이 발견된 겁니다. 당시 야간 근무를 하던 간호사가 작성한 회복 기록지를 살펴보면 저녁 7시 30분경부터 맥박수가 빨라지더니 밤 9시엔 혈압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마취 전문가의 진료 기록 분석 결과는 어떨까? 밤 9시까지 환자의 상태가 나빠졌다면 수혈을 했어야 했다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밤 11시가 다 돼서야 회복실에 있던 대희 씨를 수술실로 옮깁니다. 퇴근했다 다시 나온 마취과 의사는 환자의 혈관부터 찾는데요. 수액을 공급하기 위해 환자 혈관에 선을 연결하려고 시도해봤지만 4분 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저 라인 잡는 거 실패했네. 라인 못 잡아요. 저 상황에서는 라인 잡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모든 말초로 가는 혈관들이 다 완전히 수축이 돼가지고 바늘 들어갈 공간이 안 나와요. 의료진을 수술실 밖으로 부르는 마취과 의사. 이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듯합니다. 그 웬만해서 혈압 회복체에서 그 혈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을 안 하거든요. 발생을 안 하는데 네. 피가 네.
그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이 났나 보다. 네. 안 그러면 혈압이 떨어질 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일단 제 간호사한테 빨리 피타보라고 일단 제 오더는 내리고. 드디어 급하게 공수해 온 혈액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렵게 구해온 혈액을 그대로 방치합니다. 만약에 앰뷸런스가 5분이라도 늦게 왔으면 네. 피가 들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상식적으로 그렇잖아요. 네. 근데 앰뷸런스하고 피하고 동시에 온 거예요, 병원에. 네. 하지만 수술실에 119가 출동한 건 혈액이 도착하고 나서 약 4분 뒤였습니다. 심지어 집도인은 환자를 수술실로 옮기고 약 30분 뒤에야 수술실에 나타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의식이 깬 상태로 의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데이 씨. 환자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겁니다.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CCTV 영상을 볼 때마다 의심되는 점을 일일이 기록한 어머니.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할 중요한 단서가 됐습니다. 수술을 책임져야 할 성형외과와 마취과 의사가 오랜 시간 수술실을 비우는가 하며 수술하는 환자의 출혈량조차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사실도 밝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수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의사들이 자리를 비운 이유는 무엇일까? 첫 장면 보여드릴까요? 네. 지금 의사가 들어오는데 가운을 입고 들어와요. 네. 그죠? 가운을 입고 들어오죠. 그다음 와서 글러브만 바깥 끼우는 거잖아요. 그럼 다른 데서 수술하다 오는 거거든요, 지금요. 수술을 끝내기도 전에 또 다른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라는데요. 마취과 의사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출혈을 제가 늦게 발견했어요. 출혈을 늦게 발견했다 하는 거는? 네, 제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수술방이 여러 개가 열려 있었거든요. 여러 개가 열려 있었는데. 그게 수술방이 몇 개인데요? 네 개입니다. 그럼 네 개 동시에 수술합니까? 아니면은? 그때 당시 세 개가 열려 있었어요. 세 개가 열렸다는 거는 세 개가 동시에 수술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준비는 동시에 수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 제가 세팅을 해놔요. 이 방하고 그 다음 방하고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면 원장님 오셔가지고 여기를 끝내면은 그 다음 방 넘어가서 수술을 이어서 하고. 집도의가 수술실을 비우면 다른 의사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 병원에 고용된 보조의사라는데요. 의사 면허를 딴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환자를 맡기고 나간 겁니다. 집도의가 수술 일단 끝나고 약간 지혈을 목적으로 하고 나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럼 지혈을 해놨으면 뭐 예를 들어서 10분이나 20분 후에 집도의가 다시 들어와서 상태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어요. 환자에 대한 체크가. 그게 문제죠. 방치한 거죠. 그건 의사가 직접 수술자만 할 수 있는 거지 그건 보조의사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수술하나 의사가 직접 아는 거잖아요. 이 보조의사마저 자리를 비우면 간호조무사 혼자 환자를 지혈합니다. 이런 상황은 30분이나 계속됐습니다. 보건복지부 확인 결과 의료법 위반입니다. 지혈을 집도의가 담당해야 할 중요한 의료행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유령의사가 되느냐면 지금 수술이 사실은 100% 마무리가 안 된 상황에서 저 사람한테 인계를 해버리고 간 거예요. 저 지금 완전히 전쟁터처럼 되어 있는 수술 시야를 이 사람이 정리를 하겠다고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공장 수술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분업으로 해도 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 수술의 첫 단계, 조금 시작하기 전 단계 이런 거 수술 준비. 그런데 이게 완전히 조직적으로 공장식으로 가버리면 이 상황에서 이 자리에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얘 죽은 거예요, 이미. 이 상황에서 이미 죽음을 충분히 한 7, 80% 예견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시간당 많은 이제 환자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영리적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한 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만큼 이제 집중력이라든지 일의 능률이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전혀 이제 무자격자인 뭐 간호조무사나 의료기사 등이 관여할 가능성이 이제 더 높아지는 거죠.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집도의에게 직접 입장을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연락 많이 드렸었는데 아니 지금 말했는데 그거 안 한다고? 근데 이게 권대희 씨 건 관련해가지고 직접 얘기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서 네 거부합니다. 네, 권대희 씨 수술하실 때 출혈량 같은 거 확인하셨어요 선생님? 일단 아 거부한다니까요? 선생님 그러면 출혈량 같은 거 직접 확인하셨어요? 제가 왜 거기다 이야기해야 돼요? 저 걱정이 다 이야기하는데 무려 3년이라는 긴 시간입니다. 결국 민사법원은 병원 측의 과실을 80% 인정하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술실에 CCTV가 없었다면 밝혀낼 수 없었던 진실입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유품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했다는 권대희 씨의 버킷리스트입니다. 25 청년이 이루고 싶었던 꿈이 담겨 있습니다. 스카이다이빙. 동물원 데이트,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흔적 남기기. 차마 그 꿈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지고 말았습니다. 대희 씨의 이런 꿈들 중에 어머니가 꼭 하나 이루어주고 싶은 게 생겼습니다. 바로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흔적 남기기입니다. 현재 수술실 CCTV를 공개하라는 이른바 권대희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와 대희 씨의 꿈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의료기기를 파는 영업사원이 수술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또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개인 의원도 아니고 민간 종합병원도 아닙니다. 국내 공공의료의 최전선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의사가 아닌 의료기기 회사의 대리점 영업사원이었고 잊을만 하면 나오는 유령 의사에 관한 뉴스들. 개인 병원은 물론 공공의료기관까지 가리지 않고 무면허 의사의 대리 수술이 확인됩니다. 언제 환자가 될지 모르는 시민들은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는데요. 성형외과에선 마취 상태인 환자에게 성희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한 성형외과의 간호조무사가 SNS에 공개한 생일 파티 사진입니다. 마취 상태의 환자를 두고 파티를 벌인 겁니다. 환자의 인권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수술실의 폐해를 바로잡기 위해 대희 씨 어머니와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나섰습니다. 그 수술실의 특성이죠. 수술실은 외부와 차단돼 있어요. 그리고 환자가 전신 마취되면 의식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언론이나 방송에 알려지는 극히 일부거든요. 알려지기 쉽지 않은 내용이 아주 어렵게 알려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무자격자의 대리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범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일부 사람들의 인식이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많은 국민과 환자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는 하지만 의사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 반복되지만 환자 비밀 누설의 전파는 사실은 굉장히 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의료 과오 방지 효과도 미미한데 이것을 위해서 또한 굉장한 불필요한 재원이 들어갈 거고요. 수술실 업무 효율성 방해 도움을 주는 것보다는 방해할 거고요. 그다음에 수술실을 감시하기 위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소극적인 진료로 이어질 거란 입장인데요. 이 문제는 신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렸지만. 의사가 적절하게 수술하고 또 환자를 관리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누가 참여하고 있는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마취돼서 속수무책으로 있을 때 의사와 병원 나를 보호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의사협회가 적절하게 대답하지 않으면 이 CCTV 설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권대희법이 공동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계속
20만이면 터지고는 이런 의료 사고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이걸로 고통받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법안을 낸 건데요. 출장 갔을 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맨 처음에는 좀 황당했지요. 아니 소신을 가지고 서명을 하셨는데 이거 왜 이게 철회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불과 하루 만에 법안이 철회된 건데요. 당시 공동발의에 참여한 10명의 의원 가운데 5명의 의원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이유가 뭘까? 다른 방법은 모르겠는데 네. 근데 그걸 이제 이 논란이 많이 됐던 거잖아요. 그쵸. 논란이 많이 됐던 건데 막 잘 모르는 보좌관들이 그냥 제대로 그 바라고 찍어준 경우가 MCC 그 인터뷰에 다른 분들은 다 보좌관 핑계를 대더라고요. 그 철회한 거를 나는 모른다. 근데 저희 의원님은 밝히셨어요. 정확하게 본인이 찍어줬는데 근데 이제 그 명단을 보고 엄청나게 의사협회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표현 자체를 조금 거칠게 했었는데 법안 발의를 철회한 5명의 의원에게 하루 만에 마음을 바꾼 이유를 물었습니다. 대부분 의원실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채 보좌관이 단독 처리했다는 주장입니다. 이미 한 차례 무산된 수술실 CCTV 설치법. 의사협회의 입김은 법안 통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의협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계에서 계속 보건복지 소속 위원님들을 사실상 이렇게 또 관리하고 또 이렇게 늘상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폐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의사협회는 의사들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에 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강석길 의원, 정신 차려요. 이런 정신 나간 짓거리. 미쳤어요, 지금? 어떤 놈들이 이거 국회의원이라고 지금 이따위법을 내놓고 있어요? 의사 면허가 어디? 개 걸레짝 쓰레기로 지금 뭐예요, 지금? 의사협회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관한 공식 입장은 무엇일까? 의사협회의 기자회견이 있던 날, 하지만 CCTV 설치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의료계의 몫이었다. 정제되지 않은 그런 멘트를 그렇게 따지게 되면 저희 굉장히 곤란해요. 의사협회장 직접 모시고 대신 다른 언론을 통해 공개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환자가 사망 가능성이 90%다. 아주 어떤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결과가 나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에서는 수술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과감한 시도를 하는데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경기도의 시도가 눈에 띕니다. 환자가 오면 안으로 들어가. 지난 5월부터 경기도 산하 6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했는데요. 카메라 전원은 요거 이제 온으로 하면은 CCTV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예, 예. CCTV는 어디 달려 있는 거예요? 수술실에서 환자들의 눈이 되어줄 CCTV 카메라입니다. CCTV 촬영은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환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수술실의 CCTV 촬영이 가능합니다. 리모컨하고 수술실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와 유령 의사들의 의료 행위를 막는 목적이 커 환자의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특히 보안에도 많은 신경을 썼는데요. 2, 3중에 문을 통과해야 중앙관제센터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유출될 경우 환자들이 입는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환자들이 자신의 수술 영상을 요구하더라도 생명 및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을 때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여론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그 여론이 없었다면 우리는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려고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의사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생기면 자연적으로 저는 뭐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대리수술, 무면허의료 행위, 예방, 환자의 안전, 인권, 보장 이게 있어야만이 의료사고를 줄일 수가 있겠다. 우리 아이와 같은 이런 일이 한 명이라도 저는 줄이고 싶다는 거죠. 한 명이라도. 예. 우여곡절 끝에 권대위 법이 재발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수술실 CCTV 문제가 애초에 환자들의 불신에서 출발했고 결국 진료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무엇 때문에 환자들의 불신이 커졌냐는 겁니다. 소중한 생명을 맡겼는데 유령 의사가 수술을 하고 또한 의료사고가 생겼을 때 병원에서 기록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의사를 무조건 믿어달라고 하기 전에 신뢰의 금이 갔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 국회로 공은 넘어갔습니다. 수술실 CCTV가 의사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길게 보면 병원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줄여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권대위법이 통과되고 아울러 의사들에 대한 신뢰도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